세돈의 샘디. 안녕하세요, 샘디입니다. 오, 아이 have 다 있네요.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많은 팬분들을 그치, 잡을 수 있는 그치, 맞습니다. 이상 정답입니다. 네. 좋아. 오다 있네. 저는 항상 질투심을 느껴요. 왜냐면 제가 좀 그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. 그렇게 갈구하시는 분이 항상 왜 도겸이랑만 같이 에이 그 왜 이렇게 안 달라게 돌리는 돌리는 나가는 사고. 저는 일단은 질투심 있어야 사람이 더 열심히 더 하고 더 성장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쵸, 자기 발전할 수 있어요. 네. 꾸준히는 네, 이상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. 연습생 때 저희의 그 어린 모습들 있잖아요. 그게 좀 약간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. 연습생 때 부분들이 좀 창피하긴 한데 그것마저 전 추억이라서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. 그 한 단계 한 단계 당연히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. 그때도 세븐틴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항상 하곤 합니다. 과연 10년 뒤엔 내가 뭘 하고 있을까?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세븐틴 멤버들과 다져놓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야 그 목표를 가까이 지지 않을까 라서 계속 많이 생각했어요. 되게 힘든 거 다 지내면서 그니까요. 맞아. 네. 다 힘든데 뭐 특히 다 힘든데. 무대에서 뭐 밑에 다른 팬분들이 있을 때 그런 데는 당연히 안 되죠. 네. 사람 항상 어떤 처를 하고 네. 맞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다 우리 멤버들도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항상 네, 그런 자기들만의 힘든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돈의 세븐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